그리고 윤희승 선수는 신지훈 선수를 상대로 3대 1 승리, 그리고 정영호 선수를 상대로 4대 2 승리. 조금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윤희승 선수인데요. 과연 김대성 선수도 분명히 체력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 선수가 이제 모두 대기를 하고 주심까지 이 매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또 이전의 경기들 승리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1등하고 2등은 또 차이점이 있죠. 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승과 김대성. 홈코너에 윤희승은 경기를 많이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성은 한 경기 치르면서 테크니컬 포인트가 아주 빠른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노련미의 김대성. 그리고 분위기가 타고 있는 윤희승. 기회를 보고 양 선수 기회를 보고 찍어 그렇죠. 그렇죠 김대성 됐어. 뒤쪽에서 잡아냅니다. 네, 발목 태클 잘 들어갔어요 지금. 이 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김대성 그리고 역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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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굴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수는 연결 4대 또 0. 시키죠. 계속해서 김대성이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렇죠 들어갑니다. 6대 역굴리기 0. 한번더 그리고 그렇죠 한번더 해야죠.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아래 빨리 김대성 이발에서 끊겨야죠. 돌아갑니다. 반대로 8대 한 0까지 번 벌어집니다. 그리고 10대 0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김대성 48초 만에 결승전 승리를 테크니컬 포이슨과 함께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순간적인 태클 들어가면서 네 번의 역굴리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김대성 선수. 네, 아, 저 나이에 참. 자, 김대성 선수가 정말 빠른 타이밍에 테크니컬 포이싱을 가지고 오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성 그렇죠? 선수. 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내가 후반까지 간다면 자기가 체력이 딸린다는 거를. 김대성 선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제 다음 경기는 97kg급 한국체육대학교 이종구 선수와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바로 빠른 시간에 테크니컬 포이싱을 거둔 김대성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어떤 또 힘들어서 힘들지도 않아서 인터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제 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인터뷰하는데 참 힘들어 하는데 김대성 선수는 인터뷰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이런 48초 만에 끝났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면서 저희가 김대성 선수를 만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97kg급 이종구 선수와 윤찬욱 선수의 경기는 곧 진행될 예정인데요. 홈 코너가 이종구 선수 그리고 청 코너가 윤찬욱 선수입니다. 먼저 김대성 선수를 만나본 이후에 저희는 다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국가대표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원시청의 김대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경기에 정말 테크니컬 풍승으로 매우 가볍게 승리하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뭐 국내 얼마 전에 쿼터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몸도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는 경기인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한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치르기 전에 코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점 주문하셨어요? 일단은 선취점을 획득하라고. 그래, 역굴리기가 일단 좋으니까 선점 획득해서 역굴리기로 일단은 점수를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해주시는 이제 레슬링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저희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레슬링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많은 선수도 있지만은 비인기 종목이긴 해요. 근데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좀 레슬링이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승리로 레슬링 자유형 74kg급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김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